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몸 안에 쌓인 유해독소와 돌멩이를 녹이고 최근 다이어트 한방차로 각광을 받는 금전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초는 약효가 매우 우수해서 옛부터 한약재로 널리 쓰여왔고 지금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한약재입니다. 서식장소는 주로 그늘지면서 습이 촉촉한 물가나 계곡가, 강가 등의 모래가 조금 섞인 땅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조된 금전초는 시중에서 평균 300g에 1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요즘은 중국산이 워낙에 많이 유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면 안 된다고 말이 있을 정도이니 바쁘시더라도 직접 채취해 사용하는 게 건강상 안전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금전초 본래 명칭은 김병꽃 부리고 말린 것을 금전초라 하며 연전초와 숙향, 발화초 등의 생약명을 쓰기도 합니다. 약재로 쓰실 경우에 연중 채취가 가능하지만 영양분을 급속도로 발산하는 4월꽃이 개화할 때부터 6월까지 채취하는 게 약성이 제일 좋습니다. 채취하실 경우에는 꽃과 뿌리까지 채취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줄기만 따로 채취해 쓰셔도 무방합니다. 맛은 약간 쓰고 매우며 서늘한 편으로 간과 폐, 심장 모든 경락과 기혈에 들어갑니다. 금전초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각종 결석 제거, 가래사김, 기침머지, 요로감염, 부종, 황달, 유해한 중금속 오염 등을 두루 해독할 정도로 만병통치급 효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정랑선염과 혈정액증,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증, 전립선 요실금 요독증, 고환염 등에 사용하면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혈정액증은 남성의 정액에서 유반적으로 피가 함께 섞여 나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고환염이나 요도 및 전립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혈작용이 매우 뛰어난 금전초를 1~2주 정도 복용하면 완치를 할 수 있다는 빈뇨기과의 전문가 소견이 있기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양리실험에서는 해열작용과 소염작용, 진통작용이 보고가 되었으며 10g을 토끼에게 주입하면 인뇨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균작용과 염증을 사기는 작용이 강해서 간염과 위염, 유방염 등의 다양한 약리활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문 실험에서는 간질환에 사용해서 비염과 시형간염, HBV 증식억제 효과가 나타나 간암과 간염 및 간경화증에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흡연으로 인해서 축적된 니코틴과 수은중독, 농약 및 납중독 등의 몸 안에 쌓인 해로운 중금속 물질들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우수합니다. 특히 간과 중금속에 관련된 병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기에 만성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은 시기와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약재를 쓴다 해도 치료가 매우 힘들어지니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전초 달인물은 오줌이 산성으로 변해서 알칼리성인 결석을 천천히 부풀게 한 다음에 녹여 없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병초는 결석에 관한 실험에서 쓸개에 붙어있는 작은 관의 담도 과략근을 느슨해지게 함으로써 담즙을 배출되게 해 담낭 결석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석은 40대 이후부터 남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소변구멍의 흐름을 막을 정도이고 한쪽 콩팥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 자꾸 부어오르게 합니다. 이로 인해 옆구리 통증을 일으키며 콩팥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 통증을 강하게 유발시킵니다. 금전초는 이런 모든 결석들을 녹이고자 할 때 특효제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에 말린 것을 하루 10에서 20g 정도를 1리터 물에 달여서 냉장 보관에 두고 데펴서 하루 두세 잔씩 마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신장염과 요로감염, 그리고 신장에서 노폐물이 혈액 속에 정체되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세를 잘 다스려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엽초와 금전초 각 5~7g을 뭉근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식후에 드시면 되고 작두콩이나 개구리발톱, 망바랭이 등을 추가약재로 배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최근 다이어트 관련 실험에서는 8주간의 힌지에게 금전초를 섭취하게 한 결과에서 현저한 체중 감소와 함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강력한 인뇨작용과 체내 중금속 및 독소들을 모두 빼주면서 동시에 지방살로김과 변비완화 등의 체중감량 효과까지 크게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다이어트 약초로 최근 치료 사례가 늘고 있고 큰 호응을 얻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금전초와 토복령을 각 20g을 물에 진하게 달여서 마시면 되고 또는 환이나 산재로 해서 먹어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민간에서는 발가락이 심하게 아프면서 뼈가 시리고 저릴 때 금전초 한 줌 정도의 물 1리터를 붓고 20에서 30분간 달여서 마셨더니 하루나 이틀 안에 통증이 먹고 즉시 나았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가래, 폐렴, 폐결핵 등의 기관지 질환에는 말린 금전초 30g에 대추 10개 정도를 넣고 약불로 약 1시간가량 달여서 하루 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혈당 정화와 지질대사의 개선 효과와 정상적인 당대 사활성을 나타내서 당뇨와 동맥 경화 환자에게도 매우 유효하다는 실험 결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비가 많이 내려서 금전초 건조 상태가 조금 덜 된 상태이니 이점 영상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금전초에는 포타슘과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많이 먹게 되면 두통과 현기증, 뇌습거움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칼로이드 계통의 소량의 독성도 작용해서 입이 마비되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으니 이런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매우 서늘해서 냉증이 있는 환자는 아랫배가 심하게 차거나 탈진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사용해야 하고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초는 인뇨작용이 매우 강해 밤늦게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서 밤잠을 설치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라고 너무 장기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